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묵상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변함없이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
세상에 빛 예수 이름 비치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 사랑 날 붙드시.
기도하고 주 한 번에 주 완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새해뿐만 아니라 새해가 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부르는 동요인데 새해 때마다 잘 떠오르는 동요는 이런 겁니다. 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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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둥구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저앉아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 모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적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의 생활의 특징은 다양한 곳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생활입니다. 감사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살아갈 때 감사 충만, 감사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 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얻어서 어떤 높은 곳에 승진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좋은 소득을 올려서 하여튼 그런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맙소사, 오마이갓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감사의 조건보다는 어디 원망이나 불평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스스로가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은 감사생활인데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는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허허 웃고 지나간다면 뭔가 우리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오르고 올 한 해는 감사가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악하시다면 그래서 악이 이기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악하시다면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까?
여러분이 보는 공포 영화, 무시무시한 영화 그런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 공포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온 누리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하루하루 1초 1초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슬픔의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시라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이 악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문제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미래가 보장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선하실진데 여러분이 선한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에 많은 지도자들, 주인, 통치자들을 보면은 선한 통치자들이 있었고 악한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통치자, 선한 주인, 선한 지도자, 선한 상급자, 선한 리더를 만난 백성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통치자가 선하기 때문에. 근데 악한 통치자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 그들은 악한 통치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산군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통치자를 만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살아갑니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쉽게 죽였는지 여러분이 실제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악한 그 통치자는 죄인들이라고 하고 노예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렬로 쭉 세워놓습니다. 일렬로 딱 세워놓고 쇠뭉치를 가지고 한 대씩 탁탁 쳐서 한 번에 죽나 두 번 맞고 죽나 이런 것까지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통치자가 임금이 왕이 악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그냥 쓰러져가고 고통당하고 사제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그 주인공이 주인이 정말 선하다면 그 백성들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악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누구는 고통을 당하고 누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자체가 감사거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급자가 그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이렇게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냥 화살로 너 지나가라 라고 하면서 화살로 쏘서 맞추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악한 상급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서 화살이 날라오면 스스로 피해야 됩니다. 장난감 총으로 딱딱 쏠 때마다 맞으면서도 아프면서도 참아야 됩니다. 악한 상급자, 악한 리더, 악한 통치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마다 언론마다 그런 악한 그런 상급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나쁜 사람 때문에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갖다가 머릿수 하나하나 돈으로 챙깁니다.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구워 삶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한 마리의 작은 양일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아껴줍니다. 품에 안아줍니다.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줍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항상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잠깐 눈물을 흘릴 때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떠올릴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플란다스의 개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 한 마리지만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의 그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악한 주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맨날 채찍에 맞습니다. 죽을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악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개라고 할지라도 정말 죽을 지경으로, 정말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개의 모습, 파트라쉬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것처럼 내팽개쳐져서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좋은 주인 네로를 만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말 그 플란다스에게 이 파트라쉬를 갖다가 정말 자기 몸처럼 맡기고 정말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눈물로 닦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더니 죽어가던 그 파트라쉬가 살아나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런 동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지배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도 상관이 좋은 상관, 선한 상관을 만나면은 정말 군대가 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뭐 서울에 가까운 부대, 이렇게 자기 집에 가까운 부대에 배치됐다 할지라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상관을 만나면 정말 그 군대 생활은 꼬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악한 상관 하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상관은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저를 너무나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할 때마다 그 상급자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느 날은 족발을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족발을 해서 먹는데 여러분들은 야들야들한 그 부분만 쫄깃쫄깃하게 씹어먹지만 그 군대에서는 아주 그 뼈다귀 두꺼운 거 통째로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군대의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통뼈가 있는데 그 통뼈는 그 가장 높은 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큰 뼈니까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그작아그작 정말 돼지처럼 막 그걸 씹어먹습니다. 뼈까지 씹어먹을 듯이. 그러더니 저를 째려보더니 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제일 싫어. 하나님 믿는 것들은 죽어버려야 돼. 하면서 그 엄청나게 큰 그 족발 그 뼈대기를 저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싹 피했습니다. 그거 맞았으면 다음날 신문에 족발 뼈 맞고 어떤 장교가 직사하다. 그리고 피하면서 저는 저걸 느꼈습니다. 아, 사울왕이 악신에 쌓였을 때, 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향해서, 선한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질 때마다 이렇게 창피해, 창피해 하면서 창을 싹싹 피합니다. 돼지족발을 피하면서 아, 내가 다윗과 같은 내가 형편을 취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악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지도자, 통치자가 선한 것이 중요한가, 악한 것이 중요한가, 선한 통치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눈물을 막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이 세상은 공포 영화와 똑같습니다. 끔찍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순수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행복한 미래, 승리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꾼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정말 진실로 마음속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또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분, 자비가 영원하신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용납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지가 못하고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처럼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짓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조금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리 와서 너 징벌받아. 이리 와서 넘어져. 너 때려줄 거야. 즉각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징벌하시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정말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조목조목 지적해서 우리를 나무라고 꾸중하고 우리를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몽둥이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를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용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그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정말 완벽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그런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20,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롭지 않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저는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실수하는 나를 또 받아주시는군요. 또 이해해 주시는군요. 또 품에 안아주시는군요. 이런 고백 가운데 진실된 감사가 넘쳐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자신을 갖다가 눈알을 파버리고 모가지를 뿌드려 뜨릴까봐 공포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교회 오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교회 가면은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을까봐 나 안 갑니다. 어차피 버린 몸 끝까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용납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세요. 당신같이 죄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품에 안아 주십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더욱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깨달았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이렇게 여러분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 아름다운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제대로 웃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실수를 하고 항상 넘어지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 하면서 지적을 하고 계속 힘들게 하신다면 어떻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가 안 계셨을 때 엄마 화장품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립스틱을 입에 바르기도 하고 화장품을 갖다가 머리에 껴지기도 하고 아 신난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화장품 놀이를 나 혼자 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얼굴을 갖다가 도화지 삼아서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얼핏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예쁜 아이가 보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딱 보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아 정말 난 예쁘게 생겼구나. 그리고 거울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더욱더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립스틱을 가지고 거울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아, 너에게 더욱더 예쁘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거울에다가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색칠도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재밌었는데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놀 때는 재밌었는데 내가 엄마의 비싼 립스틱을 가지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버렸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엄마가 오시면은 나를 갖다가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니가 표독스럽게 너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난 정말 큰일 났다.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부들부들 공포 속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럼 공포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면서 야, 너 그림을 굉장히 잘이구나. 잘 그리는 것이구나. 나중에 그림 그리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 때리고 혼내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면서 용서해줬을 때, 용납했을 때, 오히려 칭찬했을 때 이 애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평생 동안 그 어머니를 의지하는 겁니다. 야, 이 어머니는
정말 나를 갖다 때리고 나를 갖다 집에 내쫓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울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비싼 립스틱을 이렇게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날 용납해 주시는구나. 영원토록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리보다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우리, 멸망받아야 될 우리,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용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자체가 진정한 감사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징벌조차도 자비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남자는 노동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자는 출산을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징벌입니다. 처음에는 징벌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징벌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자리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취직했다, 아, 저 일자리 생겼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박수 쳐주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데 취직되셨군요, 일자리가 생겼군요. 일하는 사람을 반겨줍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일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것이 저주로 징벌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산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출산의 고통, 그런 징벌로 시작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또 태어났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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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산부인과 가서 저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전부 다 가서 축복해주고 아이고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군요, 어쩌면 이렇게 예뻐, 아이고 너무나 깜찍해, 도리도리 까꿍 하면서 축복해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출산의 고통, 징벌로 시작했지만 그 징벌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징벌 처음에는 딱 가시와 같이 따끔따끔합니다. 처음엔 따끔따끔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으로 바꿔주셔서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어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자비롭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 그의 자비가 영원한 분,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욱더 실질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한결같은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으면 아주 자상하게 품어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 줄 것처럼 합니다. 근데 기분이 싹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갖다 구워 삶으려고, 우리를 뭐 뭉개버리려고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정말 일시적인 사랑을 합니다.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 사랑이 강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녀간에 나 잡아봐라 하고 가면은 슬로우 비디오를 하는 것처럼 막 천천히 달립니다. 그냥 빨리 가서 팍 잡아버리면 끝나버릴 텐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고 도망치는 사람도 천천히 달려서 일부러 잡혀줍니다. 어, 내가 잡혀줬네. 아이고 너무나 너무나 빠른 것 같아. 사랑이 강렬할 땐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잡아봐라 라고 하면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강렬할 땐 뜨겁고 화끈한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원수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실하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대대에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대대로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복 주시면 좋겠는데 어떡하죠? 나의 자녀들은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하나님이 잘 믿어서 구원받고 나는 행복해 죽겠는데 나의 자녀들이 아직 저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까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른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자손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먹입니다. 왜 안 먹어? 먹으면 안 돼. 아니,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잘 먹어야 돼 하면서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애기가 안 먹는다고 하는데 아 고맙다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적 사정이 나빠 죽겠는데 이렇게 적게 먹어줘서 고마워 아, 다음부터는 너 40일 금식기도 해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는 것은 애가 잘 먹지 않을 때마다 도닥거려주면서 어, 먹어라 먹어라 도망치면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대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까지 자손까지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감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정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우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하고 나는 달라. 그냥 너 아프면 너 아픈 대로 살다가 그냥 가버려.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정말 아우 내 눈이라도 하나 뽑아줘서 정말 넣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면, 진실로 믿고 살아가면 너 대에만 행복하고 너 대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너의 자손들에게도 정말 대대로 내가 보장해주고 책임져주리라. 이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간단한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흉악한, 흉폭한, 강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예수님이여 내 자식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말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 그렇구나, 네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가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웬 도구보이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정말 치렀고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하면서 그냥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여 주여 은혜 쪽 한 조각이라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을 믿습니다. 내 자녀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진실된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 대로 주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니라 미래까지 자손까지 보장해 줄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거리구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머니 얘기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삐질 것 같아서 아버지 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왕의 신하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 정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정말 엄청나게 큰 계급이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이 예수님이 비천하게 보였기 때문에 정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높은 신분인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대단하구나.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서 가보나무로부터 와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다니 즉시로 고쳐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이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의 신하가 순간적으로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을 무릅쓰고 정말 한갓 그냥 조금 목수의 자녀에 불과한 당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엉뚱한 소리를 하다니 순간적으로 당장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도 좋으니 그런 말씀을 해도 좋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인데 성경에 보니까 내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리로다. 여러분 마음 놓고 자식 남기고 우린 편안히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죽는다고 합니다. 아, 이 자녀들을 내가 남기고 어떻게 죽어? 나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말 잘 못 나가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하면서 통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진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진데 자식을 남기고 난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 조건은 감사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잡다한 것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